기어타임즈. 사도스키 페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도스키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도스키 예전에 2020년도에 메트로라인을 PJ랑 뭐 JJ 이런 애들 쭉 했었어요. PJ랑 재즈 베이스 모델들을 이제 쭉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21년도에 한번 스쿼드 리바이벌로 이제 빈티지 재즈 베이스, 재즈 베이스 뭐 오현, 애쉬 재즈 베이스 이런 거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메트로라인 빈티지 JJ, 그리고 JJ 오현, 그리고 하이브리드 PJ, 하이브리드 PJ 오현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빈티지 PJ 스원프 애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J라고 해서 네, 오늘은 지금까지는 나온 적이 없었던 뮤직맨 스타일의 네, 픽가드와 픽업 구성을 보실 수 있는 MM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게 MM 스타일이 뮤직맨이죠. MM 스타일 험버커 그리고 J 픽업 해서 MJ 모델이 됩니다. 겨냥한 건가? 그렇죠. 뭐 어쨌든 굉장히 레거시한 그런 네, 또 베이스의 또 하나의 요소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게 세도스키 메트로 라인은 이제 워윅 라인이기 네, 때문에 네. 이쪽 메이드 인 저머니가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로저 세도스키라는 이 제작자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베이스만 처음에 만드시던 분이 아니고 뭐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다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좀 베이스 쪽으로까지 이제 확장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타를 제작을 하다가 79년도 이제 뉴욕에 맨하탄 쪽에다가 이제 공방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마커스 밀러로 소개를 받는 거예요. 마커스 밀러가 자기 77 재즈 베이스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런 여기 이거 개조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 줘라. 그리고 그렇게 같이 마커스 밀러 협업해서 만든 게 전설의 사도스키 베이스가 된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베이스 쪽으로도 굉장히 큰 성취를 거두게 되죠. 그렇게 79년부터 뉴욕에서 지금도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다고 합니다. 79년부터 이제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했으니까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거의 뭐 얼마 한 40년 좀 넘게 그죠? 한 43년 정도 우리보다 우리 태어나기 좀 전이니까 그죠? 한 43년, 4년 뉴욕의 터줏대감으로 네, 있는 브랜드입니다. 로저 사도스키 브랜드고요. 예전에 했던 것들 한번 점수 복습을 해볼게요. 2020년도에 했었던 메트로라인 21프렛 하이브리드 PJ 베이스가 펜더류 톤 종합선물세트. 왜냐하면 펜더류 톤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처음에 시작 자체가 그 펜더 베이스를 갖다가 주면서 여기서 더 좋게 만들어 달라니까 펜더류 톤 종합선물세트 사도스키 다이스키 네, 99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PJ 베이스 애쉬 모델이 극강의 애쉬 메이플 조합. 저는 개성과 범용성이 같이 있다고 해서 개범용성 이렇게 들었는데 네, 9.5 9.5 그 다음에 빈티지 재즈 베이스 네. 또 하나는 새로운 10점 베이스 스카이 하이에서 19.5 정말 평가가 좋았어요. 맞아요. 돈 가격대는 뭐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극강의 애쉬 메이플 재즈 베이스 사도 애쉬스키 19.5 진짜 점수 잘 받았었네요. 그 다음에 오현 모델은 사도스키 오현도 좋아요. 사도스키 곱빼기 9.59 진짜 점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 리바이벌을 했을 때 21프렛 빈티지 재즈 베이스가 79.5를 받았어요. 이때 승채씨 뭐 우리 한 줄평은 바꾸지 않았고 새로운 10점 베이스 스카이하이 그리고 재즈베이스 오현이 78점 이야 잘 받았네. 그리고 재즈베이스 애쉬가 80점 한 줄평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스쿼드만 새로 돌려봤죠. 1년 만에 한 거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JJ 2022 사도스키 메트로 익스프레스 시리즈 오늘은 메트로 라인이고요. 메트로 익스프레스 시리즈에서 메트로 익스프레스 21프렛 빈티지 JJ가 이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얘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거든요. 그치. 메트로 익스프레스는 그래서 150만원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승재 씨는 액티브 베이스의 교과서 저는 사도스키 중국 독일 해서 중독 사도스키 중독 해서 76점 드렸고요. 오현은 159만원 76.5 나왔네요. 오현 액티브 베이스의 참고서 그 전에는 교과서였고요. 뒤에는 참고서 저는 초당 순두부 두부 추가 그 다음에 21프렛 하이브리드 PJ가 역시 150이었는데 이게 74점이 나왔고요. 승채씨는 PJ 베이스의 문제집 저는 교동짬뽕 고기 추가 뭔지 알겠죠? 기억나죠? 네, PJ 베이스 오현 159만원 이거 74점이었고요.
오현베이 PJ 오현베이스의 문제집. 저는 교동짬뽕 고기추가 플러스 면추가. 이렇게 해서 사도스키를 저희가 꽤 많이 다뤘었어요. 한줄평을 딱 보니까 또 다 기억이 납니다. 재밌네. 펜더류톤 종합 선물 세트라는 한줄평의 가장 사실은 그 이 사도스키를 잘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사도스키 메트로라인 21프렛 빈티지 PJ 베이스 수원 페이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MJ로 쭉 갈 겁니다. 자, 오늘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37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저만입니다. 전장은 117cm, 무게는 3.56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바디는 아메리칸 수원 패시 사용하고 있고요. 메이플 C쉐입 4개, 세도스키 라이트 머신 헤드 오픈 기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세도스키 저스타나 3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38.5mm,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864mm, 21 니켈 실버 프렛입니다. 픽업은 PJ죠. P 스타일 픽업, 넥 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험 캔슬링 J 스타일 픽업이 브릿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은 한번 승지씨가 설명해 주시죠. VTC가 들어가 있고. 네, 픽업 블렌드고요. 처음에는 마스터 볼륨이고, 네. 픽업 블렌드. 픽업 블렌드가 방향이 반대라고 했죠? 네, 픽업 블렌드가 방향이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또 돌리면은 네. 앞인데, 네. 얘는 뒤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뒤로 하면 앞에 배역. 오히려 더 직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살짝, 네, 그럴 사람에 따라서는. 네, 맞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늘 반대여가지고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쵸.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한 방향 익숙해서 네. 그렇지만 반대고 얘가 이제 VTC, 네, 네. 빈티지 톤 컨트롤 그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뚝딱이 올리면 패시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패시브 톤, 네, 패시브 톤 노브를 이렇게 딱 하게 되고 딱 끄고 그리고 이거는 로우, 하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가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중립 그 딸깍 그게 없어서. 중립이 없군요. 네, 그래서 여기 VTC도 중립이 없어서 듣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귀로 그냥 알겠습니다.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티지 톤 컨트롤 VTC가 들어가 있고요. 네. 브릿지는 사도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고요. 사도 S 시큐리티 락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 중립은 좀 애매해서 다 올리고 네, 노브들 다 올리고 액티브로 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두 개였고 픽업 뒤에가 되겠죠. 이제 앞쪽으로 돌렸으니까. 하이가 좀 많이 세긴 하네요. 네. 이 쩍쩍쩍쩍 하는 이 하이 소리가 네. 아마 다 올려서 그럴 거예요. 네. 조금 줄여서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여기서 조금만 네, 조금 줄여서 들어보면 요 정도가 좋죠. 네, 뒤에 픽업이었고 네, 이제 앞에 픽업. 네, 자 이제 패시브, 네, 패시브에서 톤 다 올리고,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볼륨 차이가 확 나네요. 네, 요게 볼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네. 네. 픽업 두 개였고요, 패시브 그리고 네. 이제 픽업 뒤에요. 좋습니다. 네, 앞에 픽업. 오, 나무 소리 되게 좋은데요. 와. 오, 이 소리 되게 매력적이네. 정말 범용성이 아주 뛰어난 네, 조합들을 가지고 있죠. 톤 다 내리고 패시브 때 톤 다 내리고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볼륨 세팅을 좀 네. 그 확확 바꾸면은 좀 힘들겠네요. 패시브를 쓸 거면 패시브로 해놓고 메스터를 잡고 이렇게 네. 해야지 중간 중간에 전환하기에는 밸런스가 네, 볼륨 밸런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톤 내리고 이거는 저희가 뭐 네. 여러분들 모니터 하실 때 조금 듣기 편하시게 패시브를 조금 볼륨 올려서 들려드릴 거긴 한데 생각보다는 볼륨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네.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톤 다 내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좋습니다. 네, 오. 슬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액티브 상태고 픽업 두 개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좀 하이 좀 내리고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오우. 오, 하이가 진짜 세네요. 더 깎아볼까요? 하이가 짱짱하네 진짜. 네. 네. 아우, 생동감이 넘치는 사운드입니다. 와, 이 장난 아니다. 아, 네. 자, 좋아요. 패시브? 간단하게 네. 패시브? 네, 패시브? 패시브 톤 다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 이거 너무 볼륨 차이가 많이 나.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공간계 좀 넣어볼게요. 이제 조금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하이는 좀 많이 깎고 네, 뒤에 픽업. 아, 좋다. 인터네이션이 무척 깔끔하고요. 밸런스 진짜 좋은데? 네, 좋습니다. 현관 밸런스는 아주 좋아요. 야, 네. 다 나오네. 고성능 빈티지 베이스. 야, 네. 반주문 소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나요. 네. 자, 그럼 발라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오, 잘 묻는데? 묻기에는 네. 아주 네. 와. 딱 같이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면은 기본 그냥 혼자 따로 칠 때나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러게요. 야, 네. 아주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뭐 종합 선물 세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PJ 수원 패시 모델 같이 먼저 살펴봤습니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표현드릴게요. 네, 혀 짧은 소리 한 번만 내겠습니다. 네. 뭐 사도 사도스키 사도.
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사도. 사도스키 사도. 사도. 요즘 육아를 하다 보니까 혀가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아까도 네. 뭐 마이크 체크를 까꿍으로 하질 않나. 네. 맘마 먹고 하자고 하질 않나. 네. 이제 맘마 먹고 합시다. 사도스키 사도.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중간에 그 생각했던 그 느낌이 딱 한 줄평으로 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하이테크 빈티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좀 그럴싸한 아주 현대적인 네. 그렇죠. 한 줄평입니다. 빈티지의 그런 어떤 사운드의 정체성을 계승을 하면서도 어떤 활용하기 좋은 범용성들과 기술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을 잘 섞어놓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하이테크 빈티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원 패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MM 모델이 시작이 됩니다. MJ 모델, MJ 모델. MM 스타일의 험버커와 네. J 스타일의 픽업이 같이 장착이 된 MJ를 저희가 수원 패시 그리고 레드 엘더, 아메리칸 레드 엘더 그리고 똑같은 오. 거 5현 5현 이렇게 해서 총 4대를 연속으로 달려 볼 겁니다. 네,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시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79점, 평균점 80.5, 80을 넘겼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PJ, 수험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MJ 갑니다, MJ. 사도스키 험캔슬링 J 스타일 픽업과 그리고 MM 스타일 험버커 같이 장착된 MJ. MJ를 이제 수원 패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레드 엘도 할 거고 같은 모델들 5현 5현까지 해가지고 총 4대를 연속으로 달려볼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스키가 처음 보는 MJ 라인으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승채 씨와 함께 사도스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